What is, which, where is 발표를 하겠습니다. 튜터와 목표 그리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what is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What is, options, name. 그래서 이 명령어는 한 줄로 매뉴얼 페이지를 설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매뉴얼 페이지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 페이지 이름을 찾아서 일치하는 이름의 매뉴얼 페이지의 설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이제 와일드 카드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what is의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면 D 옵션은 이제 디버깅 정보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V 옵션은 자세한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R 옵션은 이제 이름이 페이지 이름의 일부와 일치할 경우 일치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DB 검색 특성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W 옵션은 위에 R 옵션과 마찬가지로 이름에 관한 옵션인데, 이름이 일치하려면 이제 확장된 이름이 전체 페이지 이름과 일치해야 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선택하면 DB 검색 특성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L 옵션이 있는데, 트림 하지 않고 터미널 너비가 이제 출력이 넘어가면 다음 줄에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원래는 터미널 너비가 넘어가면 점점점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S 옵션은 이제 지정된 매뉴얼 섹션만 검색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M 옵션은 이제 이 시스템이 다른 운영체제 매뉴얼 페이지 이름에 접근할 수 있으면 이 옵션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문자 M 옵션은 이제 검색할 매뉴얼 페이지를 바꾸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물음표 옵션은 존말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하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옵션은 짧은 사용 메시지를 출력하고 종료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V 옵션은 버전 정보를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이제 위치로 넘어가면 위치는 위치 옵션 파일 네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위치는 이제 실행될 것의 경로 이름을 반환하는 옵션이고요. path에서 이름과 일치하는 실행 파일을 검색해서 반환하는 옵션입니다. 이제 위치 옵션에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A 옵션은 각 인수에 일치하는 경로를 모두 인쇄하는 옵션입니다. 이제 where is 명령어로 넘어가면, where is의 구조는 where is options 그리고 그 옵션의 디렉토리랑 F 옵션을 또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name의 구조가 있습니다. 명령어의 where is는 명령어의 바이너리, 소스, 매뉴얼 페이지의 위치를 찾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where is의 옵션으로는 소문자 B 옵션은 바이너리의 위치를 찾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소문자 M 옵션은 매뉴얼의 위치를 찾는 옵션이고요. 소문자 S 옵션은 소스의 위치를 찾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B 옵션은 이제 바이너리를 검색하는 위치를 이 쓴 리스트로 제한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M도 마찬가지로 매뉴얼을 검색하는 위치를 이 리스트로 제한하는 옵션이고, 대문자 S도 마찬가지로 소스를 검색하는 위치를 이 리스트로 제한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소문자 F 옵션은 이제 대문자 B, M, S 옵션을 사용한 뒤 파일 이름과의 구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으로, F를 먼저 써주고 이제 파일 이름을 써줘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L 옵션은 이제 사용 중에 유효한 경로를 출력하는 옵션인데, 대문자 B, 대문자 M, 대문자 S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이제 하드코드 경로를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소문자 U 옵션은 비정상만 표시하고, 한 개가 아니면 비정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면
다 표시됩니다. 그리고 물음표 옵션과 대문자 V 옵션은 아까 what is와 마찬가지로 물음표 옵션은 도움말 메시지 출력 후 종료하는 옵션이고 대문자 V는 버전 정보를 표시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명령어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what is에 대해서 설명해 본다면 what is는 한 줄로 매뉴얼 페이지 설명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What is의 구조는 이제 What is 하고 이름을 쓰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다양한 옵션을 쓸수 있습니다. What is는 각 매뉴얼 페이지에 일단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그 매뉴얼 페이지 이름을 찾아서 일치하는 이름의 매뉴얼 페이지에 설명을 표시합니다. 네임에는 와일드 카드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을 알아보면 일단 첫 번째로 디버깅 정보를 출력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세한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름이 페이지 이름의 일부와 일치할 경우 일치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고 이 옵션을 선택하면 DB 검색 특성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션도 마찬가지로 이름에 관련된 건데 이름이 일치하려면 확장된 이름이 전체 페이지 이름과 일치해야 되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DB 검색 특성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터미널 너비로 트림하지 말고 터미널 너비로 출력을 자르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지정된 매뉴얼 섹션만 검색하는 옵션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지정된 섹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이 시스템이 다른 운영체제의 매뉴얼 페이지 이름에 액세스할 수 있으면 이 옵션으로 액세스합니다. 여기에 시스템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옵션은 검색할 폴론으로 구분된 이제 매뉴얼 페이지를 대체 집합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매뉴얼 패스 환경 변수가 비어 있거나 설정되지 않은 경우 매뉴얼 패스 환경 변수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패스 환경 변수를 기반으로 적절한 경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매뉴얼 패스의 내용을 재정의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제 일반적으로 다양한 환경 변수를 조사하는 C 함수 호출에 의해 현재 위치를 결정하는 옵션입니다. 결정된 값을 일시적으로 재정의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해서 위치 문자열을 직접 지정하면 페이지 검색이 실제로 시작될 때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말 메시지 같은 출력은 항상 처음에 결정된 위치에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기본값 매뉴얼 패스 대신 이 사용자 구성 파일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사용자 구성 파일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옵션은 도움말 메시지를 인쇄하고 종료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짧은 사용 메시지를 인쇄하고 종료하는 옵션이고, 그리고 버전 정보를 표시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제 와디스를 한번 옵션을 사용해 보면, 이제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디버깅 정보를 이렇게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자세한 경고 메시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이제 메뉴 MAN에서 N을 빼고 MA만 넣어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MA가 들어간 모든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MAN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를 써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이름이 똑같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고, 이렇게 다시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L은 이게 터미널 너비가 작을 때는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L이 없을 때는. 근데 이제 L 옵션을 붙여놓으면 터미널 너비가 이렇게 작아도 여기 밑줄에 끝까지 써줍니다. 그리고 S 옵션은 이제 지정된 매뉴얼 섹션만 검색하는 내용인데, 이제 7번 섹션만 검색해보면 이렇게 1번이랑 7번 둘다 뜨지 않고 7번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위치를 설명해보면, 위치는 명령어의 위치를 이제 찾는 명령어입니다. 구조는 이제 위치하고 옵션을 쓰고 파일 이름이나 뭐 커맨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는 실행될 것의 이제 경로 이름을 반환하는 명령어고, 그리고 패스에서 이제 인수 이름과 일치하는 실행 파일을 검색해서 반환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옵션은 하나 있는데, A 옵션인데, 이제 이걸 쓰면 각 인수에 일치하는 경로를 모두 반환합니다. 이제 한번 이걸 사용해 보면 이런 식으로 매뉴얼 네, 위치를 찾고 싶으면 위치맨 하면 이제 이렇게 위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A 옵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도 지금 매뉴얼 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다 반환해 줍니다. 이제 WhereIs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WhereIs는 이제 커맨드의 바이너리나 소스, 매뉴얼 페이지의 위치를 찾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고, WhereIs 하고 옵션 그리고 이름을 써줍니다. 이제 옵션을 한번 알아보면, B 옵션은 바이너리를 찾는 내용입니다. 바이너리의 위치를 찾는 거고, 그리고 M은 매뉴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자 S는 이제 소스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U는 위치 중에 그 비정상적인 위치만 표현하는 건데, 만약에
딱그 해당하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면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B 명령어는 바이너리를 이제 검색하는 위치를 공백으로 구분된 리스트, 이 리스트로 제한하는 거고, 또 대문자 M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뉴얼을 검색하는 위치를 공백으로 구분된 리스트로 제한하는 거고, 이제 대문자 S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스를 검색하는 위치를 공백으로 구분된 리스트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명령어를 썼을 때 이제 F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F 명령어를 써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F 명령어를 써서 뒤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F 명령어를 써서. 그리고 L 명령어는 이제 사용 중인 유효한 조회 경로 목록을 출력하고, 만약에 이 B와 M, S 대문자 이 명령어들이 지정이 안 되면 그냥 하드코드 경로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거 H와 V는 아까와 똑같이 본말 메시지를 출력 후 종료하고, V는 버전을 정보를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그래서 where is를 한번 사용해 보면, 매뉴얼 위치가 어딨냐고 하면, 이제 이 커맨드의 바이너리 소스 매뉴얼 페이지의 위치를 다 찾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만 찾아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바이너리의 위치가 나오고요. 그리고 매뉴얼만 찾고 싶으면 매뉴얼 하면 되고, 그리고 소스 위치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매뉴얼에 비정상적인 위치를 표시하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개수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F는 아까 그 대문자 B, M, S 명령어를 썼을 때그 뒤에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L 명령어는 이제 사용 중인 유효한 조회 경로 목록을 출력하는 건데, BMS가 적용이 안 되면 이렇게 그냥 하드코드 경로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H 명령어는 이제 도움말 메시지 출력 후 종료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도움말을 줍니다. 그리고 V는 이렇게 버전 정보를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옵션입니다.